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시장에서 최근에 뭐 지수도 오늘 지난주까지 잘 가다가 이번 주에 또 우리의 믿음을 깨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잘 가다가 자꾸 실망감을 주는 그런 업종 종목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한 번 더 믿어볼 만한 그동안 늘 배신을 해왔던 업종은 뭡니까? 뭐 일단 뭐 그동안 좀 양치기 소년 같았던 섹터들이 몇 개 있죠. 그쵸. 대표적으로는 이제 5G가 이제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 네. 5G 못지않게 이제 컨텐츠 관련 종목군들도 사실 우리가 좀 네, 기대하는 어떤 모멘텀들은 굉장히 많으나 어떤 주가의 상승 동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끝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믿어보자라는 심정으로 컨텐츠주를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계속 이제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예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꾸준히 지금 컨텐츠 분야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또한 17% 정도 이제 예산을 또 늘려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당연히 컨텐츠, 그러니까 드라마라든지 영화 제작 이쪽뿐만 아니라 게임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이 K컬처와 관련한 음원, 음악 이쪽 부분도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무조건 컨텐츠 관련주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조금 보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해당 섹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작권 무역 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무역 수지에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영화, 음악, 음원 이것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약 11년 동안 계속 흑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흑자의 폭이 작년에 굉장히 커졌다라고 해요.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당연히 이제 K엔터에 대한 신드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고 그 지속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중화권 증시가 아니죠. 중화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아요.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 영화가 딱 한 편만 중국 시장에 개봉이 됐고 그쵸. 그동안에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영화 어떤 관람회에서 이 총 5편의 영화, 그러니까 뭐 파묘도 포함되어 있고, 뭐 서울의 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히트작들이 이제 대거 지금 중화권 영화제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화권 시장에 대한 개방 기대감을 한번 노려본다라고 하면 콘텐츠주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주들을 좀 살펴보자. 콘텐츠주가 뭐 작년에도 그랬고 시세가 워낙 좋지 않았죠. 콘텐츠주들의 아마 물려있는 손실을 지금 크게 보고 계신 분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물론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이긴 했지만 이게 이제 뭔가 콘텐츠 쪽으로도 전반적인 문화 쪽으로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 번 더 믿어볼 만한 이 콘텐츠 주 중에 김태성 본부장이 생각하는 좋은 종목, 살펴보고 계신 종목은 뭡니까? 일단 콘텐츠 제작하면 그래도 가장 대장주로 또 볼 수 있는 쪽이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이제 콘텐츠를 중앙과 같은 기업들이겠지만 네, 그 하위단으로 좀 놓고 보면 이 덱서라고 하는 기업도 꾸준히 지금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론이 되는 것만큼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은 정말 재미없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네네. 정도로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이제 횡보권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VFX 1세대로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품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VFX 효과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지금 다른 기업들 신생 VFX 기업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특수효과 부분을 지금 이제 덱스터가 지금 가져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영화제 이 서울의 봄이라든지 파묘 등에 제가 이제 출품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작품도 역시 이 덱스터의 손길을 거쳐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해당 작품들이 흥행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돈을
벌어가는 구조였다면 아마 주가는 이미 많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용역 계약을 좀 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작품이 어떤 뭐 관객수를 도달하겠냐면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A라고 하는 작품은 얼마, B라고 하는 작품은 얼마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작품의 흥행과는 조금 다르게 주가가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좀 보지만 그런 작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해외에서의 러브콜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용역 계약하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걸 발판 삼아 해외 어떤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 VFX 하면 덱스터가 굉장히 잘한다, 좋다더라라는 평가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살펴볼 만할 텐데 그러면 지금 매수 타이밍은 지금 정도로 보고 계시고 가격 전략은 뭐 눈높이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덱스터의 일봉을 한번 제가 띄워놨는데 네, 처참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었고 한때 이제 5만 원이라는 주가의 이제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 보면 7,00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참 올해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속상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 반대로 또 우리가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저는 가격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7,000원이라고 하는 최근에 만들어진 어떤 이 하단이 다시 한번 이탈이 되게 되면 네. 투심이 위축이 될 수 있고 투심이 위축이 됐을 때 이제 가장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 실적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은 또 네. 유상증자라고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는 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대신에 이 구간에서 올라오게 되면 1차 목표는 좀 짧게 10,000원을 한번 좀 잡아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어떤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만 원 넘어서 만 2천 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오늘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좀 상승했던 쪽이 컨텐츠 쪽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수의 이제 어떤 해치 방어적인 역할로서 덱스터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덱스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만 원선 돌파하는지 여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VFX, 과거에 우리가 영화 많이 볼 때는 이 덱스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를 겪고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한 번 더 믿어보자, 한 번 더 살펴보자라는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김시은 팀장님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콘텐츠리 중앙을 보고 있는데 콘텐츠리 중앙. 네.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드라마 콘텐츠가 제작되기 개봉을 하기 이전에 기대감 안고 먼저 선반영되면서 올라갔다가 오히려 개봉을 하고 나면은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네.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이벤트 중에 어떤 이벤트가 남아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파묘 그 다음에 천만 관객으로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영화가 범죄도시 4입니다. 4월 24일에 개봉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범죄도시 1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천만 관객을 동원을 했다 보니까 이미 인지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베를린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분에서 초청을 받았다 보니까 흥행과 함께 작품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영화 볼 게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재미있고 혹은 인지도가 높은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될 시 좀 관객을 많이 끌어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4월 24일에 개봉을 하면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의 날 그리고 5월 첫째 주 좀 어린이날이라든지 휴일을 좀 낄 수가 있다 보니까 관객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했을 때 범죄도시 4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관련했을 때 4월 24일에 개봉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분할적으로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적인 면모도 있는데 실적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19라든지 영화 쪽에서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 굉장히 안 좋았지만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 쪽에서 그 제작 편수를 확대를 한다든지 혹은 판매 전략이 다변화가 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도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들 거기다가 아무래도 메가박스라는 자회사가 메가박스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영화관을 많이 오면 올수록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리 중앙까지 콘텐츠 관련 종목. 역시 뭐 콘텐츠리 중앙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엄청나게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할 수 있을지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한번 집중해보는, 주의해보는 상황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